예, 진아 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책 제목 파우스트, 저자 괴테입니다. 예, 오늘 몇 쪽이십니까? 13페이지입니다. 13쪽. 예, 잘 부탁합니다. 시작하세요. 시인. 누가 그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을 누가 그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을 생동감 있게 잘라 단장을 맞추어 생동감 있게 잘라 단장을 맞추어 움직이게 하는가 움직이게 하는가 누가 하나하나를 누가 하나하나를 근사한 화음 울리는 엄숙한 전체로 중사한 근사한 화음 울리는 엄숙한 단체로 조금 잘라주세요. 불러내는가 불러내는가 누가 폭풍우를 누가 폭풍우를 정열로 날뛰게 하고 정열로 날뛰게 하고 정형물을 진지하게 정형물을 진지하게 불타오르게 하는가 불타오르게 하는가 누가 어여쁜 봄들을 누가 어여쁜 봄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는 길에 뿌리는가 사랑하는 사람 가는 길에 뿌리는가 누가 뜻없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누가 뜻없는 초록색 잎사귀들을 온갖 공적을 기리는 온갖 공적을 기리는 영예의 화환으로 엮는가 영예의 화환으로 엮는가 누가 올림푸스를 지키는가 누가 올림푸스를 지키는가 누가 신들을 화합시키는가? 누가 신들을 화합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시인에게서 그것은 바로 시인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의 힘이요 드러나는 인간의 힘이요 어릿광대 어릿광대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힘을 발휘하여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힘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사랑의 모험을 하듯 사람들이 사랑의 모험을 하듯 시적인 장사를 해보세요 시적인 장사를 해보세요 두 사람이 우연히 가까워져서 두 사람이 우연히 가까워져서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느끼고 곁을 지키며 곁을 지키며 차츰 깊이 얽혀들지요 차츰 깊이 얽혀들지요 예, 오늘 쉽지 않은데요 예,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패트릭께서도 들어왔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간적 배경은 어느 저녁 날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저녁 날? 예. 공간적 배경은 야외에서 책상과 세 개의 의자 그리고 술잔 세 잔이 있습니다. 예. 주요 등장인물은 단장 시인 어릿광대가 있습니다. 단장 시인 어릿광대 단장은 이 셋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진아, 예. 네. 잘 풀어봐요. 진아, 왜 방송사고? 제가 라디오 DJ로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인간의 힘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아, 멋있네. 인간의 힘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네. 조금 인간의 힘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인정. 예. 네. 이 문장을 제시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자면 첫 번째. 첫 번째 시인은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을 생동감 있게 잘라 움직이게 하는 것. 시인은? 시인은 인간의 단조, 힘이라고 하였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어여쁜 봄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는 길에 뿌리는 것 또한 인간이 하는 힘이라 하였고. 그리고 올림푸스를 지키고 신들을 화합시키는 것 또한 인간의 힘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은 예. 어린광대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최강인데? 저도? 몰입감 최전대 최저? 예. 우리 저기 진아의 북토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쉽지 않다, 이 부분. 지금 시인이 단조로움에 무엇을 넣어야 어떤 이 공연이 살아난다고 얘기한 요지가 있습니까? 시를 내뱉는 시인의 공연은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읊조리는 선생님의 시간에 솔직히 되게 지루했거든요. 예, 자규적이고 뭐 이렇게까지 뭐 시를 해야 되나 했는데 공연에 있어서 시인으로서 공연을 뭔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시인의 힘은 무엇인가요? 또한 죄송해요 브라이언 질문의 예.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이 공연에서 단조로운 시를 다양한 관객들이 귀 기울이고 호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런 시인의 힘이 있는지 시인의 노하우가 있을런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인의 노하우요? 예예 또는 이 문맥상에서 시인이 내세우는 근거 내가 공연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아리까리하게 뭔가 현혹시키지 않고 나만의 공연으로 관객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시인이 얘기했는지 또는 그게 없었다면 우리 진의 생각은 있는지 시인의 입장에서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것들은 시인에게서 드러나는 그냥 인간의 힘이라고 단칭을 하였고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인만의 그런 눈짓이나 예. 아이 컨택트 혹은 그 숨을 내쉬는 그 사이사이의 숨들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끔 만들고 생동감을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시. 좋은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는 시의 읊조림과 낭송을 시인의 호흡과 아이 컨택을 통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아이 컨택과 교감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엄청난 아우라가 있어야 되네요. 우리가 그 방송이나 스테이지에서 보면 그런 아우라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연예인이 좀 나눠지잖아요. 네. 솔로로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팀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네. 결국 시인의 능력에 달려 있는구나. 네. 진아의 디자인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자체에서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색감이요. 색감. 그건 네. 진아만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색감. 네,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못 봤어요. 예, 네, 뭐 메시지, 뭐 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형태 또는 그냥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색감. 우리 진아가 다른 작품과 또는 어떤 디자인적인 그 요소에서 색감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과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색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색감을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사진으로만 설명을 하면 이미지를 그냥 찍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대비다 아니면 선명도 혹은 채도나 명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게 스탠다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장면 장면마다 디자인 디자인마다 다 다를까요? 아니면 내재적인 어떤 기본이 있나요? 채도와 명도는 대략 어느 정도 그런 자기만의 톤이 있나요? 예전에는 뭔가 좀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네. 약간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디자인마다 그래도 자기만의 정한 스탠다드 톤은 있나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박진아의 작품은 이런 톤과 이런 색감이 주류를 흐른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되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아직은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요즘에 북토킹 주제할 때 저만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4천회 정도 하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작년까지는 못 느꼈어요. 저도 북토킹을 할 때 질문과 이런 게 내가 주도하고 나만의 톤을 못 느꼈는데 요즘엔 좀 느껴요. 목소리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우선은 집에 가면 거의 탈진? 이 목소리 하나하나를 힘을 넣어서 아까 시인이 얘기한 아이 컨택트와 숨결에 대한 조절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요즘에 제가 거의 복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린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게스트분들은 자기 톤으로 얘기해요, 평소대로. 이게 질문할 때 진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마이크 거리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크를 놔두고 똑같이 서라운드하고 이쪽에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내 소리는 되게 잘 들리는데 멤버들은 소리가 안 들린대요. 다른 게스트들은 그럼 막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야 돼요. 근데 저는 거의 지금 소리를 끌어올려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되게 잘 들린다 그러는데 이게 저의 처음에 무기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예. 두 번째는 아이 컨택 같은 거는 이제 이 사람만의 진아만이 궁금해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초점을
조금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쑥쑥 집어넣는 질문을 하는데 색감이라는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색감. 예. 우리 패트릭이 중간에 들어와서 한국어 시간을 제가 독점했습니다. 예.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Yes. Introduce your English version, 진아. Okay, the title is Faust, and this is written by Goethe. Yes, today's your page, Gina. Page 7. 7. Yes, start your reading for us. Go. Poet. Who divides up Who divides up This dull momentous drift. This dull momentous drift. Into a living rhythm. Into a living rhythm. Who can lift? Who can lift? Particular things. Particular things. Into a general sense. Into a general sense. Of some great musics. Of some great musics. Sacred congruence. Sacred congruence. When passions rage. When passions rage. Who makes the tempest sing? Who makes the tempest sing? The sunset glow. The sunset glow. When solemn thought prevails. When solemn thought prevails. Who scatters all the blossoms? Who scatters all the blossoms? Of the spring on his beloved path. No, please cut it in half again. Of the spring. Of the spring. On his beloved. On his beloved. Person's path. Person's path. Who makes a crown? Who makes a crown of mere green leaves? Of mere green leaves. The symbol of renown. The symbol of renown. For high distinction. For high distinction. What is this? What is this? That fills Olympus. That fills Olympus. Joins the gods in unity. Joins the gods in unity. The power of man. The power of man. Revealed in poetry. Revealed in poetry. Yes, storytelling please, Gina. The time background is one day in the midnight, about the 10 p.m. And then the place background is some of the yard that we can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a one table. Yes. And three chairs, and there's some beers. Mm-hmm. And the main characters are the po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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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hmm. And the clown. The clown. And then clown. Mm-hmm. Director. Director, yes. Poet says that the power of man. Mm-hmm. Revealed in the poetry. Mm-hmm. And director and clown are listening to his talking.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what is the power of man? What is the power of man? Good. Mm-hmm.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first the power of man can make the rhythm of the yes second the, that's enough second is okay mm-hmm. second mm-hmm. the power of man can unite the Olympus mm-hmm. unless the third the power of man can send the spring to on his beloved head. Mm. So the key sentence is what the power of man key sentence is what. How the next story? Next story yes. will be unfold, I think. The next is the clown's part, and the clowns say about the loving people. Mm. Yes. So, Patrick, can you start to your first question to her? Yes. Uh-huh. uh-huh. The three reasons you said are what? The poet's ideas. Then what is director's idea about what is manpower? Possible. Yeah, yeah, it's a good question. So what could be the what the manpower? Yeah, in the view of the director. Yes. Money was exclamation, right? Yes. What could be the manpower? Eager of the money or the power or the getting some of the many things. Ticket selling, possible, right? Ticket sales and the money, yes. Right? And the clapping, mm-hmm. and the clapping or cheering. Yeah, that is the power of the man, I think. Yeah, good question. So, by the way, so what does the mean, the gods of Olympus? So, of Goethe, he performed 1700s, that is a era of Christianity. But he quoted the Olympus, the god, the goddess. That is a Greek myth, Roman myth. Why did Goethe, what the poet, the he, what quoted the Olympus gods, you think? That means the god of Christianity, is he boring, for example? From the view of a poet, the god or goddess of the Greek myth, are they very charming? What energetics? So, why do you think so? I think the Olympus myth mm-hmm. is very popular. Popular. And, mm-hmm. and in the Olympus myth, in there is a love or war or forgiveness or many things in there. This Olympus. Myth is made by the human, so yes.
This is the reason why they quoted the Olympus. Yeah, yeah, especially the poet quoted the Olympus gods and the goddesses. So as you said, the god of Christianity is a very powerful, just only, is a monotonous, right? Just one. But as you said, the Greeks, the goddess or goddesses, they are lots of things, looks like the human being. It's a very charming, very easy to make a story. So I think that is a poor poet. The Greeks, goddess are very nice content to storytelling, I think. So, and he quoted the goddess or goddess of Greek myths, I think. Yes.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오늘 북토킹 오직 다 질문형으로 끝나는 글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주요 문장을 찾아내는 게 정말 뜻깊었습니다. 예, 우리 진아도 정답이 없는 곳에서 정답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답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패턴과 그런 거는 선배나 교수님이나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카피하고 그 규격은 잡아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벗어나서 이 새로운 세계의 우주에 우리 대중들을 끌고 가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진아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어떤 스토리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만의 철학과 선과 스토리를 만드는 훈련을 하시면 아마 그림이나 디자인할 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괴테란 작품이 아마 인생 작품이 될 거예요. 우리 진아에게. 예, 지금 우리 이상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한국어로도 그쵸? 네. 예, 그거예요. 예, 이상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이상한 게 스탠다드가 될 때 진아의 가치가 정말 휴먼 파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아, 박진아라고 하는 휴먼빙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저는 오늘 기억나는 좋은 영어 단어 우리 패트릭 있으십니까? 목소리 좀 높일까요? 아 좋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용 목소리 높이기. 예, 우리 이게 배에서 나는 게 문제 아니라 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어?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소리 그렇지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 맞아. 좀 올려서 약간 두성까지 나와야 돼. 예. 하여튼. 제가 기억나는 단어는 프리베일. 프리베일. 네. 어떤 뜻이죠? 뭐 널리 퍼지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네, 그래서 동음어를 굉장히 많이 예. 암기했던 기억이 나. 예, 그러니까 뭐 만연하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병이 만연하다, 소문이 만연하다. 이렇게 괴테를 가지고 인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때, 예, 파우스트를 좋습니다. 프리베 오늘 진아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오늘 진아의 북토킹은 뺏어간 것 같긴 한데 질문이다. 질문이다. 아 남의 거 뺏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들만 오갔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요즘 진아께 저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 진아가. 진아가 괴테를 통해서 우리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라파엘 좀 들으라 그랬는데 아 시간이 없으시네 라파엘. 한번 같이 듣고 놀래더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예, 라파엘도 이런 작품 이렇게 같이 들어야 돼요. 예,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는 진아의 북토킹이 그 모노토너스, 그 하나의 단조함, 단조로움. 예, 그 약간 널이랑 좀 비슷한데 널 그것도 단조함, 근데 모노토너스. 예, 요거를 약간 좀 이렇게 다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거 좀 싫어하는 단조함을. 예, 사람들은 단조롭다 생각하지만 시인은 자기의 시가 모노토너스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진아 오늘 스스로 진아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저희 북토킹은 물음표였습니다. 물음표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읽으면서도 내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고 중간에 또 정적도 있었잖아요. 예, 맞아. 정적. 근데 그 정적이 오늘 좀 좋았어.
이 정적이 일단 좋았어 오늘. 예, 말씀하세요. 예, 자 진아 오늘 또 요즘에 이게 인기입니다. 북토커로서 최고의 저 북토커 내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말씀해 주세요.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최고 최고 템페스트입니다. 어 템페스트 아 나왔구나 드디어. 어떤 의미죠? 어 그 약간 좀 생동감 있는 맞나요? 아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최고의 영어 단어니까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 템페스트는 폭풍. 아 맞아요. 예. 아, 다행이다 왜냐면 아. 오늘 약간 오늘 북토킹 아 여기 한글 단어 책에서 보면서 아 폭풍우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 책에서 폭풍 단어가 여기서 뭘까 이러면서 열심히 찾은 거였거든요. 발음도 강하잖아 템페스트. 네. 템페스트. 어, 발음도 네. 강하잖아. 그 우리 브라이언 부클럽 고전 백선 100번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템페스트. 폭풍. 요거 템페스트. 왜 요 단어가 오늘 그 우리 진아의 최고의 영어 단어입니까? 저의 혼돈과 맞먹는 영어 단어였습니다. 아, 오늘의 혼돈과 맞먹는다. 예. 네. 아유, 우리 책을 읽으려면 이 정도 책은 읽어야죠. 예. 그냥 정말로 그 내 머릿속의 뇌를 한번 휙 감는 그런 책을 만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 30대, 40대 될 때 세상이 보입니다. 예, 세상이 보이고 전 솔직히 항상 내가 좀 짜증나는 게 내가 대학생 때 여기 좀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학생 때 여기 다녔으면 제가 볼 때 20대 후반에 아, 빌딩 몇 개 샀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건 너무 욕심이고요. 아, 그 돈을 넘어서 돈으로서가 아니고 엄청난 역량을 발휘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재능을 어, 그렇게 허송세월로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10년을. 예, 다른 의미에서 엄청나게 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그러면서도 인문 고전의 이런 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40, 50대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늦게 깨달아서 후배들을 어,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조금은 좀 억울해요. 예, 진아 오늘 너무 고마워요. 작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